안녕하세요. 돌쇠의 꿈입니다. 오늘은 너구리와 아메리카노가 같이 들어간 아메구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절반 정도 넣었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아메 라면에 이어 이번엔 너구리로 만든 아메 구리.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네요. 알티에이. 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덜어내 주세요. 채반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관계로 다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국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스프를 절반을 넣고 플레이크 스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면은 한번 씻어가지고 올게요. 씻어온 면 위에 요 라면 스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 아메리카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국물도 먹어볼게요. 한여름밤에 더위를 날려줄 아메구리. 커피 맛도 괜찮았고요. 라면도 너구리 특유의 그 맛과 다시마의 그 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안에 느껴지는 커피의 맛까지 올 여름 아메구리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